맛있겠다. 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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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떡 삼켜요. 이게 요즘 틱톡이 대박이잖아. 신전 떡볶이가 또 다시 유행이야? 아니 아니, 신전 떡볶이를 엄청 맛있게 먹는 방법이 유행. 우와, 맛있게 먹는 응? 방법? 어떻게 먹는 건데? 국물을 이렇게 다 퍼줘. 오, 국물 다 빼. 국물을 다 빼? 여기 있는 국물 다 빼는 거야. 이렇게. 응, 그렇게 국물 빼면 돼? 이렇게? 같이 빠르게 빼지요. 빼지요. 이거 찍어야 돼. 이거 찍어야 돼. 틱톡 찍어야 돼. 찍을게. 하나, 둘, 셋. 국물을 다 빼주고. 짜잔! 이렇게 국물 다 뺐으면 떡 위에 치즈가 이렇게 남았지? 응! 포크 두 개를 이렇게 들고 이걸 섞어줍니다. 섞어 섞어. 오! 이렇게 섞으면 떡이랑 치즈랑 잘 버무려져서 그냥 두면 딱딱해질 수 있는 치즈를 녹여서 같이 조화롭게 먹을 수 있지. 우와, 정말 천재적이다. 천재적이지 않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진짜 사람들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말씀드리는 순간 완성됐습니다. 이게 로제 떡볶이 같은 맛이 난데. 오, 엄청 늘어났죠. 오빠, 어떤 맛일까? 응? 궁금해. 궁금한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먹다가 치즈가 막 늘어났잖아. 어때? 가위로 딱딱 잘라야 돼. 웃기다. 먹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돌돌 말아서 돌돌 말하잖아? 그런 다음에 가위로 딱 하고 여기 국물 있잖아? 국물에 살짝 이렇게 찍어 먹으면 이게 또 엄청 맛있다네. 먹어보겠습니다. 나도 떡볶이 국물에 찍어서 맛있다. 그리고 또 이 남은 국물 있잖아? 이거를 스팸 마요 덮밥에 넣어서 한 요 정도만 마요네즈 소스를 옆에 넣어주고 간장 소스를 조금 넣어주면 이걸 이렇게 비벼주면 또 이게 엄청 별미라고 하네. 또 어떤 맛일지. 오! 그냥 먹어도 맛있는 스팸 마요 덮밥에 떡볶이 국물을 넣었으면 얼마나 맛있을지 별미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왜? 응? 엄청난 맛이야? 궁금해. 입 떠서 슈. 둘이 먹다가 하나 기절해도 모를 맛. 너무 맛있다. 맛있어. 그냥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한 입만 하자. 왜? 지금 그냥도 너무 재밌는데.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싸, 이겼다. 아니 지금 한창 재밌었는데 왜 굳이 이러시는 거죠? 한 입만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한 입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꾹꾹 눌러서 떡볶이 떡을 올리고 이렇게 팀을 올려준 다음 한 입만 준비 완료. 그게 한 입이라고? 그게 응? 들어간다고? 당연하지. 한 입만 먹는다. 한 입만. 와, 맛있어 보인다. 설아,
이렇게 먹어야 돼. 너도 한 입만 해. 한 입만 해. 꼭 해야 돼. 꼭 해봐. 나도 한 입만 한다. 이렇게 먹으라고. 떡볶이 딱 얹고 이 위에 튀김도 하라고. 이렇게. 휴, 크다. 한 입만 도전할 수 있습니까? 한 입만 도전! 한 입만! 휴! 오, 대성공이다! 내가 정말 신전에서 애정하는 튀김이 있어. 뭔데? 크림치즈볼. 난 이게 진짜 원탑이야. 어묵튀김보다 맛있어. 오, 나 처음 먹어봐. 처음 먹어봐? 너 그럼 난리 날걸? 왜냐면 이 안에 크림치즈가 들어있는데 이 안에서 녹아. 와, 맛있겠다. 먹어볼래. 먹어보자, 크림치즈볼. 소스에 묻혀서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크림치즈. 소스 찍어 먹으면? 최고의 조합이야. 오늘 신전 떡볶이 정말 맛있게 먹었다. 맞아, 너무 맛이 있지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신전 떡볶이 맛있게 먹는 신박한 방법 대성공. 또 500키잖아. 아하, 죄송합니다. 제가 가져갔습니다. 좀 오바키만 나와. 사실 내가 이길 수밖에 없지. 애들이 오기 전에 밑에 지우개를 깔아서 살짝 기울어지게 설치해놨지. 그래서 무조건 나한테만 화살표가 오는 거라고. 키키키 키오미키. 재밌진 않네. 운이 없나봐. 너무해. 떨어뜨렸다. 이게 뭐지? 이거 왜 지우개가 여기에 있지? 이 지우개 때문에 책상이 기울어져서 오비키 쪽으로밖에 안 가는 거였어. 들켜버렸다. 오비키, 널 지옥으로 보내겠다. 안돼. 아, 지옥 너무 싫어. 아, 여긴 지옥이잖아. 그래, 친구들한테 말랑이 사기를 치다니 너 정말 못됐어. 죄송합니다, 장난이었어요. 근데 지옥이 와서 뭐해요? 급식 먹어요? 아니, 랜덤 오뚜기 플리퍼즈. 야! 우와, 키키 플리퍼즈다. 제가 또 한 운 하거든요. 여기서도 제 운이 발휘할 거예요. 과연 그럴까? 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전 이거요. 귀여운 헬로키티 레드. 그래, 레드 키티가 나오길 바라며. 과연 나올까요?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헬로키티 레드가 나올지. 어? 뭐야? 꽝이라고? 꽝? 여기에 꽝도 있었나? 있어. 지옥에는 꽝이 있어. 헐, 그럼 뭐예요? 돈 주고 샀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기? 너 지금 돈 주고 산 거 아니잖아? 아, 맞다, 그러네요. 키키키 키오미키. 위에 사탕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뭐가 들었을지. 잘 안 뜯기네. 어? 우와, 맛있는 캔디다. 한번 먹어볼까? 뭐야 이거? 이건 딸기맛? 노란색은? 살짝 레몬맛. 다른 것도 뽑아봐. 휴, 또 있다니 다행이다. 맛만 나오고 끝나는 줄 알았네. 오, 신비 아파트 플리퍼즈 너무 귀엽겠다. 저는 뭐가 나왔으면 좋겠냐면요, 이 금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금비. 그 다음에 안 나왔으면 좋겠는 거는 귀신들은 다 나왔으면 좋겠고, 현우? 응? 현우 누군지. 현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 행운을 빌어. 과연 원하는 게 나올지? 이번엔 분명히 꽝 아니야. 제발 금비가 나와라, 금비가 나와라. 제발 뭐가 나올지. 금비가. 뭐야, 제일 안 나왔으면 좋겠는 애가 나왔잖아. 이 나쁘시야. 정말 참 아쉽네. 하나도 안 아쉬워하는 말투세요. 이 나쁘시야. 지옥 오뚜기 진짜 최악이야. 내가 천국에 왔네. 맞아, 여긴 천국이야. 우와, 오늘은 뭐 해요? 응?
천국 랜덤박스? 아니, 오늘은 천국 오뚜기 플리퍼즈. 야! 우와! 키티 오뚜기 플리퍼즈다! 이거 열어보는 거예요? 맞아! 천국 오뚜기 플리퍼즈! 우와! 너무 신난다! 저는 거의 다 모았는데, 아, 저는 뭐가 나왔으면 좋겠냐면, 저한테는 계속 이게 안 나와요. 헬로키티 디자이너 이거 안경 쓴 거 너무 갖고 싶어요. 근데 나올 수 있을까? 저 저번에 오뚜기 플리퍼즈 뽑았을 때 네 번 연속으로 똑같은 것만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거에 정말 운이 없어요. 이번에도 나올 수 있을까? 오늘도 운이 없을지 한번 뽑아보렴? 네! 그럼 뽑아볼게요! 오키님들! 저한테 행운이 오게 응원해주세요! 우와! 오키님들 응원 받았으니까 행운이 나한테 올 거야! 그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과연 뭐가 나올지? 잘 안 되잖아? 가위를 이용해서 조심조심! 어! 우와! 우와! 좋지요. 야, 진짜 좋지요. 천국 오뚜기는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오나 봐요. 그런가 보네. 한번 또 뽑아보렴. 야. 한 번쯤은 내가 원하는 게 나올 수 있지만 두 번째도 내가 원하는 게 나오면 이건 운명이야. 긴장해야 돼. 저번에 금비 나왔고 이번엔 귀신 중에 장산 타랑기 나왔으면 좋겠다. 과연 장산 타랑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오케이님들 다시 한번 저에게 행운을 응원을 보내주세요. 좋았어. 오케이님들 응원을 받았으니까 뜯어보겠습니다. 장산 타랑기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천국에서는 원하는 게 나올 것인가? 진짜 장산 타랑기 나왔어. 그리고 여기 보잖아. 뒤에 내는 박이 눈이 하나 더 있어. 우와, 내가 원하는 게 진짜 나왔다. 진짜 장산 타랑기 헬로키티 디자이너가 나왔어. 어머, 설아야, 너 왜 울어? 아니, 오뚜기 살 때마다 제가 싫어하는 것만 나왔는데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것만 나왔잖아요. 너무 감동이에요. 천국이니까 좋은 것만 나오겠지? 맞아요. 이 신비 아파트 플리퍼즈에는 무슨 캔디가 들어있을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진짜 안 뜯기네. 손으로 뜯긴다. 이거 헬로키티에 있는 거랑 좀 비슷한 캔디가 들어있잖아. 노란색은 과연 레몬 맛일지? 맛있다. 와, 맨날 천국에 오고 싶어요. 자, 오늘도 신나게 천국 오뚜기 플리퍼즈 뽑기 대성공. 꽉 나오고 내가 싫어하는 게 나오다니. 마지막으로 뭐가 나올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저는 제발 뽀로로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제일 안 나왔으면 하는 게, 아, 이렇게 하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오지? 아, 그럼 다시. 저는요, 뭐가 나왔으면 좋겠냐면요, 통통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통통이가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뽀로로가 제일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말해놓으면 반대로 나오겠지. 기기기 기오비기. 그럼 과연 뭐가 나왔을지 두구두구두구두구 열어보겠습니다. 어? 뭐지? 엥?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수제 오뚜기? 에 뭐야? 귀엽긴 한데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지도 않고 이게 뭐야? 안 일어나잖아 오뚜기면서. 불량 수제 오뚜기가 나왔잖아. 그리고 오뚜기가 너무 화나 있어. 짜증 나왔잖아. 에잉 무시하고. 지옥 오뚜기 진짜 최악이야. 와, 하늘 예쁘다. 말랑이 떨어뜨리셨어요. 저기요,
말랑이 떨어뜨리셨어요. 어, 깜짝이야. 왜? 무서워. 좀비 아니야? 키키키키 호비키. 흥치뿡냐 흥치뿡냐 나 정말 삐졌는데 흥치뿡냐 흥치뿡냐 나 정말 흥 삐졌샤. 어 설아 누나. 어 뭐야 좀비잖아. 너 우리 설아 누나를 괴롭혀. 야. 누나 괜찮아? 레오나 좀비 끌고 와서 미안. 누나 무슨 일이야 이게? 지금 밖에 좀비 세상이야. 아 깜짝이야. 좀비국 씨? 여기는 좀비국이다. 지금 바깥은 좀비 세상으로 바뀌었다. 어? 미션에서 성공하면 좀비를 못 찌를 무기를 주겠다. 무기? 밖에 있는 관역 세계를 다 맞추고 올 것. 그치만 밖에 좀비가 있잖아. 괜찮아 누나. 내가 미션에 꼭 성공하고 올게. 레오나. 누나 여기서 기다려. 혹시라도 내가 못 돌아오면. 레오나 그런 말은 하지 마. 혹시라도 못 돌아오면 절대 나오지 말고 구출될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레오나! 누나 마지막으로 아니다. 백설아 사랑해! 리온이 괜찮을까?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스! 성공! 야! 좀비다! 서로 누나 안 돼! 지르고 설아 누나 구하기 대성공! 다음 영상도 재밌지요! 아 재미다 깨깨깨 깨깨깨. 닭이 먼저지? 달걀이 먼저지. 닭이 있어야 달걀이 나오지? 달걀이 있어야 닭이 나오지. 그럼 그 달걀은 누가 낳는데? 닭. 거봐 닭이 먼저잖아. 어쩔 TV. 뭐라고? 젖절TV. 어쩌TV 젖절TV 안물TV 안골TV. 너 죽을래? 지금 화면 쭉 해킹받 쭉. 너 짜증나니까 그만해. 네 알겠습니다. 알겠
알겠다고? 뭔가 알겠다고 하는데 기분 나빠. 응응 벙벙 뿡뿡. 야 어디가? 진짜 짜증나.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어째 TV로 이겼어. 캐캐캐. 와 내가 둘 다 와 내가 이겼어. 캐캐캐. 뭐냐 이겨? 뭘 이겨? 내가 드디어 박세희 누나를 무너뜨렸어. 박세희는 이겼다고? 어떻게? 어쩔 TV로 박세희 누나 이겼어? 만세! 얼 그래 너도 받아쳐야지. 맨날 당하고만 있지 말라고. 알겠어? 히히 어쩔 TV 파워! 어쩔 TV 저쩔 TV 어쩔 TV 저쩔 TV. 오 이번에 수제 호떡이 대성공해야 되는데. 어쩔 TV 저쩔 TV 안무 TV 안무 TV 어쩔놈이 저쩔놈이 쿠쿠루 핑퐁 지금 화났쥬? 개킹받쥬? 죽이고 싶쥬? 뭐야 어차피 내가 사는 곳 모르쥬? 나랑 같이 살잖아. 응 안 들리죠? 짜증나. 어? 또 화났쥬? 아무것도 모르쥬? 아무것도 못하쥬? 이게 진짜 그만해라. 저기 가자. 네 알겠습니다. 왜 저래 오리온 진짜 기분 나빠. 재밌는 게 안 하네. Honey, our dream comes true. 너를 지켜줄 거야. 쿠쿠루 핑퐁 지금 화났죠. 개킹 받죠. 죽이고 싶죠. 두컴철 댄스에 쿠쿠루 핑퐁을 부르고 있어. 아우 저게 뭐야 또. 어쩔 TV 저쩔 TV 어쩔 저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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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루 핑퐁 지금 화났죠. 개킹 받죠. 죽이고 싶죠. 어우 쿠쿠루 핑퐁 이게 제일 야골라. 그게 제일 야골라? 그렇다면 쿠쿠루 핑퐁 지금 화났죠. 개킹 받죠. 죽이고 싶죠. 어 꼴보기 싫어 진짜. 어 꼴보기 싫어. 엄청 보기 싫어. 응? 어쩔 TV 어쩔 어쩔. 야 오리온 너는 대화가 안 되고 그냥 말끝마다 어쩔 TV 이러면 어떡하니? 대화가 왜 안 돼? 지금 대화가 잘 되고 있는데 어쩔 TV? 얼렐레? 야! 그 어쩔 TV 그만하라고 또 그래야겠어. 저쩔 TV? 엄마 TV 보고 있잖아. 잘 보면서 얘기하잖아 지금. 응? 어쩔 저쩔 뿡뿡? 어쩔 저쩔 뿡뿡? 제가 진짜 한번 혼나야지 아주. 엄마 쟤 중독됐어. 왜 저러는 거니 쟤 진짜. 놀이터에서 박세인을 어쩔 TV로 이겼나봐. 쟤 맨날 당하잖아. 어머머 그거 이겼으니까 신난 거지. 세상에 논리로 이긴 것도 아니고 저거 그냥 땡깡 부리는 거. 저걸 어떻게 고치니? 저러다 말겠지. Dream come true. 어쩔 TV 저쩔 TV 안무 TV 안무 TV 애들 TV 오쩔놈이 저쩔놈이 코코루 핑퐁 지금 하나쯤 개킹 맞죠. 코코루 핑퐁 지금 하나쯤 개킹 맞죠. 오리온 좀 위험한데 지금 중독 단계인 것 같은데. 어쩔 저쩔 안무를 안 보면 이절 어쩔 저쩔 안무 안 보. 안 되겠다. 귀여워비키 어쩔 어쩔 만두 말랑이. 어 피제토의 대결인가? 그럼 쉽지. 젖절 웰시코기 말랑이. 어 젖절로 잘 받아치네. 그렇다면 어쩔 개구리알 반짝이 말랑이. 젖절 개구리알 핑크 딸기 말랑이. 이 어쩔 풍선껌 부는 오리. 젖절 파이프 파빗. 어쩔 가루 풍선껌.
젖줄! 야! 너 틀렸네! 왜? 가루풍선껌은 피제토이가 아니잖아! 가루풍선껌 피제토이 아니야? 가루풍선껌은 껌이지! 먹는 음식이라고! 아! 그래도! 풍선껌 물어서 이렇게 손으로 쭉 늘리면 슬라임처럼 돼! 장난감이라고! 억지 부리지 마! 이제 어쩔 TV에서 나와라! 으아! 누나 오리온 괜찮아? 오바키 누나 날 구해줘서 고마워. 다행이다 동생아, 널 다시 못 찾을 줄 알았어. 다행이야. 어쩔 지옥에서 내가 다시 살아났어. 정말 다행이야. 좋아, 오늘도 신나게 어쩔 TV 지옥에서 오리온 구출하기 대성공. 짠, 신상 슬라임. 전 비빔면 슬라임이라고 되는데 이게 뭐지? 전 비빔면? 비빔면 패러디 젤리. 젤리인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뭐가 들었을지? 아 궁금. 어 뭐야? 이거 슬라임이잖아. 어 젤리 같긴 하다. 꼭꼭이. 지금 난리났다. 난리났어. 오베키즘에 방송국이 왔대. 방송국. 나도 TV 나올 거야. TV 나올 거라고. 안녕,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아저씨는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맞아. 그때 기억하니? 그럼요. 근데 지금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죠? 맞아. 이번에 영재 발굴팀으로 프로그램 옮겼어. 하하하. 아 그렇구나. 근데 하강동님은 왜 하강동님이세요? 하하하. 웃을 때 수염이 하트 모양이어서 하트 감독 하강동. 하하하. 아하! 이름이 되게 사랑스러운 거였네? 저 준비 다 됐습니다. 그래. 자, 인터뷰 준비! 안녕하세요, 뿌! 뿌? 양갈래 누나? 촬영 아직 시작 안 했죠? 이제 슛 들어갑니다. 자, 준비! 휴, 다행이다. 자, 슛 들어갑니다. 레디! 확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구를 자유자재롭게 할 수 있는 오리온입니다. 방구방구 빵빵! 잠깐. 뒤에 친구 나오자. 네. 치사하다, 뿌. 이따 인터뷰할 기회 줄게. 하하하. 네! 저 인터뷰 잘해요. 아, 신장자, 뿌! 다시 갑니다. 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저는 방구를 자유자재롭게 할 수 있는 오리온입니다. 방구방구 뿡뿡! 방구뿡뿡! 오, 굉장히 신기한데요? 어떻게 그렇게 아무 때나 방구를 낄 수 있는지가 사실 말로만 들으면 이게 믿기지가 않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는 개인기가 있으세요? 저는 발차기를 하면서 방구를 낄 수 있습니다. 오호, 발차기를 하면서 방구?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드리죠. 태권! 방구방구! 뿡뿡! 바지 찢어졌네. 바지가 찢어졌어. 오. 이거 재밌는데 바지가 터진 이유가 방구 때문인지 발차기 때문인지 모르겠어. 그치? 괜찮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방구방구 뿡빵! 방구방구 뿡뿡! 아 너무 웃겨. 눈물 나. 또 할 수 있는 개인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거 보시면 놀랄 텐데. 네, 어떤 거죠? 방구로 공중부양을 할 수 있습니다. 공중부양이 가능하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잘 보세요. 방구방구! 뿡뿡! 방구방구! 뿡뿡! 와, 진짜 공중부양이 가능하다가? 저렇게도 할 수 있어. 너무 웃겨.
큐큐큐오비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귀엽고 깜찍한 양갈래입니다. 뿌! 아, 네, 갈래. 갈래랑 리온이랑 무슨 사이지? 오리온이랑요? 아, 저는 오리온 누나의 친구입니다. 뿌! 리온이 누나의 친구? 너무 나은 말 아닌가, 이거? 아닙니다. 저도 같이 재밌게 논 적 많아요. 남이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뿌? 아하, 그렇구나. 아. 리온이가 저한테 방금 뿡뿡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 냄새가 아주 뽀얗다고요. 그 냄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 그래. 그래서요, 뿌뿌, 뿌뿌! 어머머머, 우리 리온이가 텔레비에 나왔다고? 세상에. 에헤헤.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된다. 어머, 웬일이야. 보자. 와, 기대된다. 텔레비에 내가 나온다. 텔레비에 내가 나온다. 오, 한다, 한다. 영재 발굴 팀. 오늘은 방구를 자유자재로 끼울 수 있는 영재를 만나봤다. 바로 이 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방구를 자유자재로 낄 수 있는 오리온입니다. 방구방구 뿡뿡! 방구방구 뿡뿡! 올해 초등학교 5학년 어린 나이지만 방구를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데 실로 엄청난 능력이네요. 태권! 아! 방구방구 뿡뿡! 발차기 때문이에요? 아, 방구 좋네. 때문이에요?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괜찮아요? 방구로 점프점프 할 수 있다는데 방구방구! 빵빵! 방구방구! 빵빵! 공중부양까지 가능한 영재의 실력은 실로 엄청나다! 있잖아요, 걔가 방구방구 뿡뿡을 8회도 몇 번이나 얘기하는 줄 알아요? 100번도 더 넘게 말해요. 그리고 개개개! 이건 몇 번이나 얘기하는 줄 알아요? 268번도 더 넘게 말해요. 진짜예요. 제가 세봤어요. 뿌!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는 뿌를 몇 번이나 하는 줄 알아? 너는 뿌를 187번이나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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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영재 발굴팀은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뭐야 저게? 방구 끼는 걸로 나간 거야? 응! 캐캐캐! 아우 진짜. 야, 너 화면판 잘 받는다. 그래, 나 좀 멋있었어. 응, 근데 저날 양갈래는 왜 온 거지? TV에 나오고 싶대잖아. 엄마가 저 마음을 알지. 에헤, 나 TV에 나왔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TV 출연하기 대성공. 나갔네. 아무도 안 들어오네. 오늘 제가 이거 라이브를 킨 이유는 뭐냐면요, 뿌. 오늘 엄청난 일이 있었거든요, 뿌. 제가 방송에 나와요, 뿌! 진짜 완전 대박, 그치? 이번에 오늘 방송이 나올 건데요. 잠깐 밥 못하요. 방송이 나올 건데 언제 나오냐면 5시 55분 오마이비키 틀면 거기에 영재 발굴 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작가님이랑 PD님이랑 제가 말을 했는데요. 나중에 뿌 하는 걸로 그걸로도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나중에 뿌 하는 걸로 제가 주인공으로 나오게 되면 꼭 봐주세요. 알겠죠? 뿌! 수제 오징어 게임 오뜨기! 하하! 뿌! 수제 오징어 게임 모뜨기 만들어봤지? 뿌! 멋지지? 오! 멋지다! 뒷모습은 이런 모습! 뿌! 게임에 참가하시겠습니까? 한다고 뿌! 오키님들! 게임 참가하면 안 돼요! 안 돼! 뜯어보겠어! 뿌! 위에 어떤 사탕이 들어있을지? 어? 이거 무시무시한 비달 사탕? 이거 그거잖아! 먹으면 엄청 쳐가지고 혓바닥에 날아가는 그 신사탕이잖아!
고기만 해도 너무 셔서 침이 고여. 이거 먹을 수 있는 사람? 저요! 도전! 먹어봤습니다! 레어템 영이 나왔다. 영이 뿌 영이 완전 레전드인데 이게 레어템인 이유는 보세요. 여기 보면 체크리스트 보면 총 4개의 오뚜기가 있는데 여기 25%의 확률로 영이가 들어있어요. 나머지는 다 관리자란 말이에요. 영이의 체크하트. 나 오늘 운이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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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로또 살까? 응, 운 다 썼어. 오이씨, 모두에게 이거 정말 갑작스럽겠지만 너무 귀여워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공격하냐 뿌?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나도 만들래. 개개개 알려줄까 뿌? 그럼 오징어 게임 오뚜기 만들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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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자, 여기 도안했지? 이걸 자른 다음 나 세모 잘라. 저번에 오바키 누나가 오마이비키 오뚜기 만든 거랑 똑같지? 응, 그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면 돼, 뿌. 오키님들, 가위 사용할 때 조심조심, 알죠, 뿌? 이 밑에 받침을 반지처럼 링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뿌! 클레이를 띄어서 동그랗게 만든 다음 클레이를 반지 안에 넣어주기. 그래서 오뚝오뚝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뚜기 뒤로 뒤집어서 양면 테이프를 붙인 다음 클레이에 붙여주기. 뒤집어서 또 클레이에 붙여주기. 짠! 머리 쪽에 스카치 테이프를 조금 잘라서 붙여주기. 얍! 오뚜기 완성! 어, 좋아. 나도 동그라미 완성했어. 잘했어. 그런 다음에 이제는 포장지를 만들어 줄 건데 겉포장지 잘라주기. 뒤로 뒤집어서 이 부분에 표출해주기. 그런 다음 붙여주기. 짠! 다 붙였으면 체크리스트랑 접어서 넣어주기. 오, 넣어주고 위에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사탕을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이 비는 공간 있죠? 여기다가 풀칠을 해준 다음에 닫아줍니다. 완성! 뿌! 완성! 캐캐캐! 기다렸습니다. 와와! 오겜 초콜릿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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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비키잖아? 야! 너네 뭐하냐? 우리 오징어 게임 수제 오뚜기 만들고 있었어. 캐캐캐! 오징어 게임 수제 오뚜기? 와! 나도 오징어 게임 초콜릿 있는데! 어? 그거 뭐야? 오징어 게임 초콜릿이라고? 어! 신기하지? 초콜릿 뜯기 놀이 하면 재밌지요! 키키키키오비키! 저거 재밌겠다. 야! 내가 이 수제 오뚜기 줄 테니까 나랑 바꾸자, 초콜릿이랑. 오! 그래, 그러자! 나도 줄게, 바꾸자! 그래, 바꿔, 바꿔! 오, 예스! 그럼 나 오뚜기 두 개! 오징어 게임 초콜릿!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어떤 모양이지? 이런 모양이지요! 안에는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이 안에는 오, 이렇게 생겼지. 우와. 오. 냄새 좋아. 과연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오징어 게임 초콜릿 도전하시겠습니까? 나는 세모로 한다. 한다. 간단할 것 같은데. 봤지? 오! 성공 뿌! 나도 이 모양으로 해본다. 개개개! 그 모양. 오! 의외로 쉬워. 개개개! 아! 애매하게 성공! 오, 나 제일 어려운 걸로 해본다. 우선 모양! 과연 성공할 것인지?
이왕 하는 거 제일 어려운 걸로. 오 이거 진짜 여기까지 했는데. 다시 여기만 여기만 뜯으면 됨. 아! 너무 맛있다 뿌. 맞아, 화이트 초콜릿 입에서 살살 녹아. 맛있다 깨깨깨. 맛있다 맛있다. 나 뜯어본다. 그래 뜯어봐라. 과연 안에 뭐가 들었을지. 어? 응? 어? 비달사탕! 이 수제 오뚜기를 가지려면 비달사탕을 통과해야 한다. 우와! 엄청 쳐서 몸이 쩌릿쩌릿해지는 비달사탕! 흥! 하수군! 나는 통과했는데 뿌! 양갈래가 통과했다면 절대 지을 수 없지. 간다! 나도 통과할 수 있다고! 비달사탕! 으아! 전 이거요. 브레드 입에서 오뚜기. 나도 이거 있는데 안 뜯은 거. 여기 지뿌. 좋습니다 승인. 저도 승인. 승인. 뭐가 나올지. 제발 백설 공주. 왜냐고? 백설아 누나니까 개개개. 뭐야? 이건 그냥 초코잖아? 나 초코 있는데. 아 망했어. 나 초코 두 갠데. 양갈래 누나 뭐 나왔어? 나? 아직 안 뜯었는데. 나는 아무거나 나와라. 백설공주 초코다 뿌. 뭐야, 내가 갖고 있던 게 백설공주 초코였잖아. 아 이거 이쁘다. 내꺼다 내꺼. 뿌. 아, 내 거 돌려줘! 참, 야! 이거 랜덤으로 거래했잖아! 안 되지, 안 돼, 뿌! 그러면, 그 백설공주 초코 걸고, 거래해. 이걸 걸고? 그래! 브레드 사장님이랑 윌크, 이거 걸고 어때? 얘가 요새 시세를 모르네. 이 백설 초코 오뚜기 같으면 매우 레어템으로써 오뚜기 다섯 개로도 부족하다고. 다섯 개? 자, 있는 오뚜기 다 내놔. 진짜 됐지? 그래 승인. 가자. 너무 귀여워. 난 오뚜기 부자다. 뿌. 예, 설아. 초코. 내가 누나 다른 거 다 버리고 누나 살렸어. 다음은 이거요. 풍선껏 무는 아기. 오, 저거 귀여운데? 나도 신상 있지요. 풍선껏 무는 코. 개개개. 오, 귀엽네. 승인. 나도 승인. 승인 승인. 하. 오호 뿌 뿌. 하하 뿌 뿌 뿌. 귀여워. 아 귀엽다 깨깨깨. 누나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는데 뿌. 뭐야
누나 왜 이상한 걸 내? 누나 이거 사기 말랑이 거래야? 사기라니? 알겠어 알겠어. 너 이거 가져. 종이 뿌. 자, 너 이거 가져. 됐지? 이거 가지면 됐지? 망가진 거 주고 내 오뚜기 다 뺏고 힝 나가슝. 흥 뽕이다 뿡. 방금 뿡뿡. 그래도 우리 설아 누나 지켰다 캐캐캐. 오예 다 내 거다 내 거 뿡. 안녕하세요. 어 6학년이다. 어 양갈래 누나. 태권도 학원 갈래 안 갈래? 야 너 죽을래 뿌! 갈래 안 갈래 가지 말라고 뿌! 아, 어, 이건 말랑이 거래? 응 말랑이 거래판. 아까 오리온이랑 했어. 너도 거래할래 뿌! 아 거래? 저는 이거요. 거래하실 거 있나요? 불빛 나는 문어. 그럼 나는 이거. 나는 그럼 이거. 오, 나 이거 좋은데 뿌. 그럼 승인. 좋아 승인. 승인. 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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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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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 누르고 조심스럽게 다 누르고. 한 번에 하는 희열을 느낀다. 하나, 둘, 셋, 뿌! 아, 아, 아. 어, 저 다음은 이거요. 인어공주 뿌. 그럼 나는 이거. 그럼 나는 이거. 응?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나 추가할 거 없는데. 뭐야? 더 없어? 없어. 그럼 취소해야지. 취... 어. 너 그거 응? 뭐야? 뭐가? 초록띠. 내 초록띠? 초록띠랑 거래해. 그럼 내 장난감 다 줄 수 있어. 뿌! 장난감 다? 어! 나 지금 두 번째 신사 못 넘어가고 있단 말이야. 뿌! 그래? 품새 순서를 못 외우겠어 뿌! 품새 순서 어렵지. 그럼 여기. 어! 내가 그토록 원하던 초록띠다! 너 원하는 거 다 줄게 뿌!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너 다 가져 뿌! 와 이거 다 내가 가져도 돼? 물론이지 난 너 승인! 승인! 다 가자 뿌! 으아! 난 이제 초록띠다! 뿌! 뿌! 초록띠 뿌! 나도 이제 초록띠란 말이야! 전체 초록! 인사! 필요! 바로 압축의 준비! 압축의 시작! 앗! 둘! 아! 셋! 아야! 아야! 아! 바로! 양갈래 앞으로! 네? 저요? 응? 저요? 갈래 앞으로 갈래 안 갈래? 아, 아 그걸로 놀리지 말라고요 관장님 뿐! 그래 갈래 원래 띠가 초록띠였나? 노랑 아니었나? 아 그게 학년이랑 거래했어요 뿐. 너희들 태권도가 장난이야! 아! 띠를 감히 바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띠는 거래하지 않는 점. 네. 양갈래, 6학년한테 다시 띠 돌려주고. 네? 제가 얼마나 비싸게 주고 샀는데 제 오뚜기 다 날렸단 말이에요? 어서! 백호노장에서 오뚜기 거래하기 대실패. 비행기 와우 신나. 와우 신나. 와우 떨어지면 나 죽어. 아 떨어진다. 왜? 아니야 올라가야 되는데. 죽었어. 형아 몇이야? 아 형은 아직 안 죽었지. 아직. 아 반장 형아 걔 때문이죠. 야 이건 한 손으로 하는 게 더 쉬워. 이거 봐. 이거 봐. 한 손으로 하는 게 더 쉬워. 맞지? 헷갈리는 말이야. 두 손으로 하네. 두 손으로 하잖아. 헷갈려. 너 두 손으로 해서 그런 거야. 그래. 꿀팁 전수 완료. 한 손으로 해야지. 어 형아 이거 한 손으로 하니까 더 쉽다. 개개개. 비키야. 비키 있지? 집에. 어? 왜? 엄마? 여기 앞에 붕어빵집 생겼는데 그렇게 맛있대. 응? 붕어빵? 어. 슈크림이랑 팥 반반해서 5,000원어치 사와줘. 그렇게나 많이? 뭐가 많아? 입이 몇 갠데 지금. 맛있겠다 캐캐캐. 나는 슈크림. 어 알겠어. 같이 가자. 그래 둘이 갔다 와. 응? 나도 슈크림인데 엄마 그럼 슈크림을 더 사온다. 그래 슈크림 3,000원, 팥 2,000원 그렇게 사와 그럼. 알아서 사와 그냥. 어? 가만 있어봐. 쟤 저러고 나갔어? 오늘 좀 추운데? 꽃샘 추위. 추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얇게 입고 나왔어? 나 오늘 추운 줄 몰랐어. 계속 집에만 있어서. 어 저기 있다 붕어빵 가자. 안녕하세요. 팥 2,000원어치랑 슈크림 3,000원어치 주세요. 기다려요. 네. 야 게임에서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게 할래? 뭐? 응? 어떤 게임? 이거 톰 골드런. 그래 나 이거 진짜 잘해. 비키오 비키. 헐 나도 좀 하는데. 수원? 뭐 들어줄 건데? 아 나는 오빠 거 입기. 나 너무 추워. 크크. 그래. 오키님들이랑 약속하기로 한 거 있거든. 오빠 거 입기 게임하기로 약속했었는데. 잘 됐네. 지금 하면 되겠네. 한다. 준비 시작. 위에 있는 코인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지? 어, 동전 많이 먹는 사람, 점수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지. 아유, 아유. 절대 안 진다. 아유, 어려워, 아유, 어려워. 아유. 뭐야? 부딪혔네. 아, 나 죽었어. 어, 뭐야? 벌써 끝? 아, 손이 미끄러졌네. 야. 아싸 이겼다. 키키키키오 비키. 내놔 옷 내놔. 야 너 이거 입어라. 엄청 작겠다. 야 너 이거 어떻게 입냐. 와 이게 들어가? 아 불편해. 오 따뜻해. 아 너무 추웠다. 너무 웃기다. 여자 옷 입으니까 너무 웃겨. 왜? 뭐가 어때서? 나 예쁘지? 어, 너무 예쁘다. 아주 예쁘네. 됐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빨리 들어가자, 추우니까. 어, 그래? 야, 넌 소원 뭐 걸라 그랬어? 어? 너 이기면 소원 뭐 걸라 그랬냐? 나? 오빠 거 입기. 어? 뭐야? 그건 너한테 벌칙 아니야? 어, 너가 추워하니까. 아 뭐야 진짜. 야 젠틀맨이냐 젠틀맨. 야 빨리 와.
어? 응? 어?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잘못 온 거 같은데? 가만 있자. 뭐지? 어? 허기허기다. 오, 허기허기. 그게 그거야? 화분인 줄 알았는데 화분 인형이었네. 선생님! 저 인형! 이 인형이 왜? 잘못 주문했네. 반품할까? 저 인형 파피 플레이 타임! 피파 타임? 그게 뭐니? 요즘 유행하는 게임이요. 오! 요즘 유행! 그럼 반품하지 말아야지. 요즘 유행하는 거니까. 요즘 유행. 아니, 요즘 유행이긴 한데. 말을 하던데. 내가 잘못 들었나? 뭐야?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냐? 무시무시하게 생겼어. 선생님, 저 1번방 들어갈게요. 무서워요. 귀여워, 미키. 아무도 없다. 여긴 못 들어오겠지? 아니, 인형에 발이 달렸어, 다리가 달렸어. 왜 거기 들어와 있는 거지? 선생님이 모신 건가? 연습이나 해야겠다. 언제 나야 7번? 같이 놀자. 어? 뭐야? 무슨 소리야? 같이 놀자. 야! 너 지금 나한테 말한 거야? 어? 그런 거야? 아! 무서워! 비키야, 너 어디 가니? 무슨 일이야? 야, 너네 그거 알아? 인형의 전설. 어느 날 갑자기 인형이 택배로 오는 거지.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시키지도 않은 인형이 오다니? 그 인형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말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뭔 줄 알아? 뭔데? 뿌! 옆에 오뚜기가 따라오는데 그 오뚜기는 심심해서 친구를 찾아다닌대. 친구를 찾으면 평생을 따라다닌대. 평생? 하하, 이거 봐라. 깨굴. 너무 신기하지? 이거 뭐. 너무 재밌다. 키키키 귀여워, 미키. 아, 냉장고에 어제 산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아이스크림. 키키키 귀여워, 미키. 키키키 귀여워. 같이 놀자. 비키야, 바깥에 온통 좀비 세상이야. 여긴 없지? 여긴 안전하지? 아마 그런 것 같아. 휴, 다행이다. 비키야. 어? 왜? 응? 왜? 저기 좀비가. 좀비다. 좀비. 좀비다. 설아, 일로 와, 일로. 여기도 좀비가 있네. 저 좀비는 오징어 게임 좀비야? 넷플릭스가 다 모였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우리 여기 갇혔어. 어? 좀비국에서? 좀비국 받아보자. 좀비국 씨? 여기는 좀비국이다. 밖은 좀비 세상으로 바뀌었다. 어떤 곡을 연주하면 좀비는 잠에 든다. 그때 탈출하도록. 어떤 곡을 연주하면? 잠에 든다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떤 곡인데요? 힌트라도 주세요! 끊어버렸어. 어떤 곡인지 어떻게 알아? 자장가? 자장가를 쳐볼까? 오! 자장가? 자장 자장 우리 좀비 잘도 잔다 우리 좀비. 아니다. 아니네. 어쩌지? 좀비국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좀비국씨? 여기는 좀비국이다. 어, 좀비국씨? 힌트를 주세요. 좋다. 힌트는 가까운 곳에 있다. 가까운 곳에? 어? 설마 이 곡? 설아야, 너 학교 종이 칠 줄 알아? 나 악보 볼 줄 몰라. 아, 그렇지. 아, 나 악보 볼 줄 알아. 좋아! 오늘도 신나게! 좀비 재우고 탈출하기